11일 오후 경주 강동면 안계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10만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5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 공무원, 경찰, 군인 등 2,600여 명이 투입되고 헬기 17대, 산불 진화 차량 24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인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50여 명과 주민 등이 긴급 대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날 17대의 헬기가 집중 투입되면서 5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큰 불이 잡히면서 잔불 처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소방당국과 경주시는 산불이 해병대 훈련 도중 신호탄의 불씨가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